박수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오늘은 최초로 네. 1부 2부를 다른 날에 찍은 오디오 인터페이스. 그죠. 이게 최초입니다. 네네.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디지그리드에 보면은 이 뒤쪽에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이 네네네네. 되잖아요. 이게 그때 우리가 이더넷 케이블이 노트북에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이더넷이 없으면은 이 젠더를 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젠더가 없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갖고 이 여기에 이제 그 젠더를 저희가 요거 하나를 구해와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. 네. 요 젠더를 이제 사용을 해갖고 USB로 여기서 이제 허브로 보내갖고 컴퓨터와 연결을 하는 지금 맥과 연결을 해놨는데요.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요 와이어링을 하실 때 루팅을 하실 때 저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갖고 이더넷 케이블을 쓰시면 되겠고요. 나는 이렇게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USB 규격으로 되는 것들을 구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디지그리드는 되게 재미있는 게 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갖고 이 디지그리드의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들이 있잖아요. 뭐 그 파워 앰프, 그 헤드폰 앰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요렇게 세 개 이렇게 그 따라오는 친구들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호환성이 있다라는 거 거기도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디지그리드 미리 다 기능적인 부분과 외관 살펴봤고요. 오늘은 바로 녹음해서 들어보죠. 네네네, 녹음해서 들어볼 건데 원래 저희가 예전에 그 일부를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바라만 본다, 그죠? 바라만 본다를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. 그게 이제 벌써 2주 전이고 네. 인총 씨가 이제 진행을 또 다 까먹은 관계로 네. 네, 바라만 본다를 하기로 한 플랜은 치우고 네. 오늘 그냥 시연곡이었었던 이무진님의 신호등으로 네. 그냥 오늘 디지그리드 사운드도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약간 기쁜 소식, 뭐 우리들만의 기쁜 소식, 사실 우리들만도 아니고 이제 이누 형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해드리자면 아직도, 아직도 그 곡이 1위다. 1위다. 네, 그래서 아직도 1위 중이다. 이누 형은 이번 가을에 조금 따뜻해질 예정이다. 것이다. 월동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와, 하여튼, 2주 내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가 같은 동료로서 또 축하를 안 해줄 수가 없죠. 아, 감사합니다. 뭐 축하는 축하대로 하고 하지만 네. 오늘은 이건 안 한다. 네, 오늘은 안 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네, 어쩔 수가 없어요. 또 따야 되기 때문에 네. 네. 일단은 레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되게 작게 들어가서 조금 더 게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써보고 싶네. 로우컷. 오늘 로우컷에서 한번 받아볼까요? 네, 좋아요. 만지는 네. 재미가 있네요. 그 애초에 그냥 어차피 로우 깎을 거. 어차피 깎긴 깎죠. 로우컷으로 받아볼게요. 지금 로우컷 버튼 눌렀거든요. 네. 오, 재밌네요, 이거. 로우컷 한번 제가 왔다 갔다 눌렀다 뺐다 해보세요. 그래요. 다 있어요.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잠깐만. 한번 받아보죠. 실시간으로. 네. 요것만 좀 재미로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뭐 요런 것도 소소한 리뷰가 되겠죠.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잘 못 들을 것 같아요. 잘 모를 것 같아요. 네. 그냥 받을게요. 네. 로우컷 끄고 받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하면. 네, 맞아요. 이런 건 솔직히 해야죠. 맞아요. 로우가 좀 많은 악기면 또 모르겠는데. 네. 맞아요. 확실히 티는 안 나네요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을게요. 좋아요. 그죠? 해봐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으면서 약간 살짝
좋은데? 붉은색, 파란색, 사이 삼척 짧은 시간, 노란색, 비틀리는 저기 저기 준비됐나요? 신호등이 잠시만요. A few moments later. 붉은색, 파란색, 그 사이 삼척 짧은 시간, 노란색.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 아니네 내 머릿속 A few moments later 느린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네 갈게요 진짜요? 아 모르겠어 네 느린지도 모르겠어 갈게요 네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누랄 뿐이야 좋은데? 어 좋은데 사운드 아니 뭐야 얘 이거 설치하느라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사실 진정해야 약간 되는데 화가 날 썼네 소리가 되게 좋은데? 어?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어, 나 계속 약간 약간 화가 있었는데 좋은데? 사운드 잡아주세요. 네,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뭐 저희 이제 큐베이스에서 하는 것처럼 리버 컴프 안 걸고 그냥 네네. 리버브랑 EQ만 네. 들어볼게요. 붉은색,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누랄 뿐이야 아니 수음력이 괜찮네 아니 얘가 얼마 60만원이었던가 얘? 얘? 아니 그게 아니라 응. 좋은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약간 아포지랑 비빌 수 있는 아 약간 아포지 느낌이 살짝 났어요 진짜로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사실 여러분 뭐 리뷰가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이거 하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이거 지금 설치가 하도 안 돼가지고 진짜로 지난 고생을 시간부터 많이 되게 고생하는 했는데. 모델이었는데 약간 사운드 듣고 좀 화가 풀리는 느낌이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 이게 오, 이렇게 되네 사람이 어, 그렇네요 이게 좋은데? 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펙팅 한 게 제가 좀 가볍게 해놔가지고 조금 더 해보세요 네 그 공간계랑 이번엔 좀 컴프까지 좀 걸어가지고 좀 그냥 좀 들어 제가 잡으면서 들어볼게요. 아니 건속가가 조금 높기는 하구나. 할인이 좀 많이 적용돼서 지금 60만 원대인 거고. 아 그래요? 네. 붉은색,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누랄 뿐이야 아니 좋은데? 미들까지 좀 차있는 느낌이 들어요 잠시만요 제가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은데? 미드를 올렸어요? 네? 미드를 올렸어요? 미드는 아니요 미드를 오히려 깎았어요 그쵸 아 예. 아 지금 EQ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미드를 아 깎았구나 많이, 예 보컬을 잘 들리게 내리고 요런 식으로 로우도 여기까지 깎았거든요 컴프는? 안 줬죠? 컴프 방금 줬어요 방금, 아, 방금 줬어요 어. 네 그러면 살짝, 어. 이번에 그냥 다 바이패스로 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어쿠스틱 완전 기타, 드라이톤 네 어쿠스틱 기타만 네 아, 얘가 중저역대를 잘 봤네. 아, 이게 아포지랑 받았을 땐 어떤 느낌이냐면 하이를 극단적으로 진짜 잘 받아주는 느낌인데 이 디지그리드로 받으니까 하이는 뭐 그냥 적당히 받아주는데 이 중음역대의 그 든든한 느낌이 되게 그죠? 추가된 느낌이에요. 좋아요. 보컬만 한번 들어볼게요. 네.
붉은색 푸른색 가운데가 사랑이 3초 그 짧은 시간 EQ? 노란색 빛을 내는 컴포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일 샛노랄 뿐이야 이건 좋네 인터페이스가 좋은데? 아니 돈값을 좀 많이 잘하네요 네. 60만원대 이 정도면 진짜 돈 쓰는 보람이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니 솔직히 약간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디지그리드 미안한데 야. 왜냐면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거 붙이다 좀 고생을 했거든 막 저희가 케이블 저거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가 뻥이 아니고 이거 붙인다고 거의 3시간 반 정도 소요했거든요 그래서 야. 사실 기대가 없었어요. 기대가 없었는데 아 소리가 좋으니까 사실 좀 마음이 많이 화가 풀리네. 확 되네요. 아 역시 인터페이스는 소리 좋으면 이게 좀 약간 그 과정이 조금 험난했더라도 결국에 네.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나 봐요. 자기 걸 잘해야 돼 결국엔. 그러니까요.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뭐 지금 전체 사운드 한 번만 듣고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일 샛노랄 뿐이야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거 많이 좋은 것 같은데? 난 이거 사실 60만원짜리로 생각 안 들어요. 네네네. 이게 맞아요. 지금, 뭐. 100만원급. 어! 맞아요. 100만원급인데, 이거 소리가? 확실히 그. 일을 잘하는구나. 중급자, 그러니까 그 중가 때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. 네.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좋은 하이엔드라고 바로 칭할 수는 없지만 그 초입. 하이엔드 초입에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는. 이게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, 뭔가 RM이 느낌도 약간 나거든요. RM이는 이거보단 좀 더 플랫한 느낌이기는 한데 약간 좀 그런 제가 무슨 말하는지 네, 알겠죠.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오디오 퀄리티가 좋게 느껴진다라는 네네네.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확실히 근데 60만 원대라고 보기에는 진짜 사운드가 수음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214의 그 미들대역 아래의 그 든든한 피지컬을 뽑아주는 그 느낌이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. 네, 디지그리드 D 이렇게 오늘 처음에는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추억을 많이 안겨준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네.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. 네, 네 좋습니다. 디지그리드 D 오늘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. 네, 여러분. 아, 60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소리는 거의 100만 원대급이었던 디지그리드였습니다. 방구석 뮤지션을 향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!